오늘은 201번 개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성이 이제 나온 데 배경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는 설명을 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나, 원래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법구경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럴듯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마가다국이라고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마가다국이었는데, 그 마가다국의 국왕이, 부처님 당시의 국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이제 아마 부처님 일대기 공부하시면서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아직 성도하시기 전에 출가하셨을 때 멀리서 시달타 태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느껴가지고 초대해서 나라를 반띵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다스리자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시달타 태자가 그걸 거절하니까, 그러면 깨닫고 나서는 꼭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꼭 펴주십시오 라고 약속했던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 그 빈비사라 왕이 좀 일찍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요, 아들한테 시해를 당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자타사뚜라고 하는데, 이 아자타사뚜가 누구였냐면요, 대바다타 들어오죠.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지옥에 들어간 부처님의 제자고, 이제 부처님의 그 지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대바다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대바다타랑 같이 이제 막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바다타가 빈비사라 왕이 죽어버리면 아자타사뚜가 왕이 되어서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이 자기 신도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꼬셔요, 아자타사뚜를. 너 아버지 죽여라. 그래서 왕 되면 우리 같이, 너는 이 사바세계의 왕이 되고 나는 법의 왕이 되겠다. 네,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가문비사를 속여서 이제 아자타사뚜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시해를 합니다. 근데 그 시해를 당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도 그 충격 때문에 오래 못 사시고 죽었거든요.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이웃나라의 꼬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꼬살라국의 왕의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꼬살라국 왕 입장에서는 내 여동생, 사랑하는 여동생을 죽인 놈이 되는 거예요. 조카이기도 하지만 아자타사뚜가. 그래서 이웃나라를 계속 침범합니다. 아자타사뚜에게 죽은 누이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침범을 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움 계속 벌어도 워낙 마가다가 강국이었기 때문에 못 이겨. 세 번 싸웠는데 세 번 연속 내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살라국의 왕 이름이 이제 빠사나띠입니다. 빠사나띠. 이 빠사나띠 왕이 그 세 번 내리 싸움을 지고 나니까 분노와 모멸감으로 잠을 못 입니다. 그리고 먹을 걸 못 먹어요. 그렇게 밤잠 못 자고 먹을 걸 못 먹고 계속 아프니까 그 얘기가 부처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부처님께서 개성을 하나 지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네. 201번 법구경 개송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승리자는 증오를 얻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네.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은 요즘엔 뭐 좀 먼 나라 일 수도 있으니까. 싸움을 왜 합니까? 싸움은 노상하고 잘 뛰니까. 네. 싸움 왜 해요? 뭐 치고 갖고 싸우는 것도 싸움이고, 감정으로 싸우는 것도 싸움이고, 눈으로 싸우는 것도 싸움이야. 네. 그런 싸움들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부르죠. 사바세계가, 사바라는 말이 번역하면 감인, 감내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뜻이. 감내하고 참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나는
막 참고 견디는 거, 뭐 감수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없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다 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쪼대로 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공자님이 당신이 이제 늙음하게 나이가 드시고 천하를 주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쭉 회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 자기가 나이 13 때에는 뜻을 세웠고 배움에 들어갔고 20살 때는 뜻을 세웠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했던 얘기가 당신이 인생 70에 당신 나이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분류부라 내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도에는 하나도 어긋남이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70대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남들이 바라보는 도덕적인 눈 도덕적인 잣대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똥 맞아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유를 얘기를 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방종. 방자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는 걸 방종. 진짜 자유는 제가 이제 말사 주재하고 있을 때 젊은 총각들이 자주 많이 왔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또래들이 자주 왔었거든요. 이제 그놈들 중에 이제 제 제자랍시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저래 와서 책 읽으면서 놀고 있다가 스님 질문했습니다. 이러면 뭔데? 그러니까 아니 스님 뭐 저는 자유롭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러고 스님들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맨날 뭐 하지 마라 뭐 스님들은 무슨 뭐 살생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뭐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맨날 하지 마라 투성인데 왜 자유롭다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스님들이 더 뭐 구속된 게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반에 야이 새끼야 그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이 새끼야 너는 지금 네 욕망껏 다 하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자유가 도대체 뭐냐. 진작? 네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하세요. 오늘 해가 뜨기 전까지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세요. 그러면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내일 아침에 어디서 눈 뜰지 아십니까? 경찰서 유치장에서 떠야지. 그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눈 떠. 다른 데서 못 떠.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 들어가야 돼.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각자가 있고 그것들이 싹 다 부딪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평화와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다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서도 시장 들어가야지.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냐.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짓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찡그리게 만드는 어떻게 그게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한다. 그게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200개가 넘는 계우를 지정해가지고 비구 스님들을 계우 속에 묶어둔 이유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절제하면요 좀 작아지거든요. 한동안 단 거 안 먹어봐. 뭐 저기 다이어트 요즘에 하신다고 만약에 뭐 그 저기 탄수화물 밀가루를 만약에 안 먹었어. 한 달 밀가루 안 먹었어. 그러면요 그러고 난 뒤에 저기 저 그 국수 한 가닥만 먹어도 엄청 맛있습니다. 그죠? 욕망은 절제하면요 작은 것에서 크게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욕망을 분출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국수 한 그릇을 마셨다가 나중에는 국수 갖고는 안 되고 더 자극적인 짜장면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또 짜장면 갖고는 안 돼가지고 이제 매운 짜장면 먹어야 되고 매운 짜장면 먹고도 아직도 안 돼가지고 더 욕망은 분출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욕망을 갈구하게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절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으로부터 구속돼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늘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게 더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더. 근데 마약까지 손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쾌락이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다면 괜찮아. 그렇다고 살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불가능할 뿐더러 결국에는 그 욕망 때문에 내 자신이 망쳐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괴로워져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이 어떤 것이냐? 공자가 말씀하신 그 나이 70대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서 일어난 대로 다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그 말이 성인은 그렇게 자유로운 분입니다. 부처님을 대자유인이라고 그러지. 부처님 또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어. 유유자적. 그래서 깨달은 성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사바세계에서도. 그러면 그 세계,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겠어요? 아니죠. 부처님이 사는 세상은 부처의 세계예요.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부처의 세상은 부처의 세계,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 왜? 내가 참고 감내하니까. 부처님은 참고 감내하지 않으니까. 자,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참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부딪히는 그 욕망의 가운데에서, 서로가 부딪히는 욕망의 가운데에서 무조건 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바세계에 참으려고만 노력한다면. 우리 육바라밀 중에 보시, 아니, 뭐야. 인욕바라밀이 있죠. 인욕과 인욕바라밀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욕과 인욕바라밀. 바라밀은 뭐예요? 바라밀은 도피안이잖아요. 그죠? 네, 도피안. 저 언덕으로, 열반의 저 언덕, 완전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 도피안이고 그것이 바라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너간다는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건너가버린 게 아닙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 하면은 내가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 가는 것이 바로 곧 바라밀입니다. 그러면 인욕, 바라밀과 인욕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감내하고 참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건 인욕이에요. 저 새끼 저게 내 욕을 하고서 이렇게 댕기는데 저거 저건 저 돌로 가지고 찍었다가 내가 내일 연천 가야 되니까 내가 차마 그 짓을 못하겠고 내가 오늘 참는다. 그건 그 인욕이에요. 근데 인욕 바라밀 전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인욕 바라밀은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갑자기 원인 없이 돌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원인을 못 알아챈 것일 뿐이지 사실은 전부 다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는 우연히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비는 우연히 온다고. 근데 지금은 비는 공기가 순환하다가 물방울이 수증기가 뭉쳐져가지고 구름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저기압을 만나서 다시 그 물방울이 더 굵어지면 그러면 하늘에서 떠있지 못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면 그게 비야.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도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원인을 다 아직까지는 과학이 덜 발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해야 돼서 다 원인들을 분석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싹 다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내 스스로의 내 주변 환경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일들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싸움이 일어날 만큼 원수가 진놈이 있어. 네. 그놈 하는 짓거리만 보면 화가 치밀어. 그래갖고 계속해서 미운 말만 골라서 서로 주고받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으르렁거려. 그놈하고 원수가 된 원인이 뭘까? 원수가 된 원인. 그놈이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었겠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랫집, 윗집 둘이가 계속 서로 싸워. 네. 그러니까는 그놈의 싸움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못 살 지경이다. 틈만 나면 서로 막 피를 부를 만큼 싸우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그거를 보시고 두 사람을 불러요. 너희들 오늘 왜 싸웠어? 어제 저놈이 이렇게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했어? 그저께 저놈이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너는 또 왜 그저께 이렇게 했어? 그저께 저놈이 이렇게 했어요. 계속 서로가 그 책임이 이렇게 핑퐁이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한참 더 어렸을 때 잠깐 뭐 잘못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원인이 돼.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원인이 돼.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전생에도 그렇게 싸웠다. 한 놈은 사냥꾼, 한 놈은 멧돼지. 그래갖고 서로 쏟고 쫓았다. 또 그 전생에는 한 놈은 너구리, 한 놈은 토끼, 한 놈은 늑대. 그래서 서로 쏟고 쫓고 쫓았다. 그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래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유지됐었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희들이 인연이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까마귀가 대나무 위에 앉아있다가 날개를 퍼덕거리고 날아갔는데 배가 똑 떨어져가지고 하필이면 고 밑에 있던 뱀이 맞아붙다. 그럼 너희들이 원결이 생긴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원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황당한 아무것도 아닌 원결입니까? 터무니없이 그게 수억만 급이 흘러갔어. 수만 년이 흘러가서 그렇게 서로 원수로 살아서 수만 년 동안 미워하는 그 사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 싸우는 그 사람이 나와 지금 싸우게 되는 원인 따지고 들어가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들어갔을 때는요,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잘못.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에 내가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심지어 지나가다가 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공놀이 하다가 이렇게 찬 축구공이 내 뒤통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 맞은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내가 어리석어서 지혜의 눈이 밝지 못해가지고 원인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 주인공 나 아닙니까? 나 맞죠? 네. 뭐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주인공이라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까놓고 얘기한 박사님한테. 내 자식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잖아요. 벌써 이름부터가 뭐야? 내 자식이잖아. 나의 자식이잖아. 그죠? 내가 있으니까 그놈 새끼가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싹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인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지금의 그 일들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쓰면, 그러면 그게 인욕 바람이에요. 인욕이 아니라. 인욕은 참는 거고요. 인욕 바람이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 벌어졌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 섭수하는 것, 그것이 인욕바람입니다. 요거를 잘못 또 이해를 하면요, 불교는 운명결정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 체념하고 그냥 수용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 일은 과거에 원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의 내 행동이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그죠? 항상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원인과 결과는 계속 바뀌어도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를 불러오거든.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가지고 미래는 바뀌어. 그래서 미운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눈에다가 레이저를 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섭수하고 자비심으로 섭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인과라는 것이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들이 많거든. 그놈하고 지금 10년 넘게 내가 싸웠는데 그놈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아 참 원인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라고 그놈이 눈으로 레이저를 쏠 때 내가 그냥 평화로운 눈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놈이 내일 당장 그러면 다시 평화로운 눈으로 나를 봐줄까? 안 그래. 수십 년 동안 레이저를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놈은 앞으로 영등 잡아서 수십 년 동안은 레이저 쏠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쌌으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과를 제대로 몰라. 예. 근데 인과는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저를 쐈으면 내일은 그 레이저의 강도가 한 5% 정도 줄어들 거야. 예. 모레 되면 또 5% 정도 더 줄어. 그게 조금씩 쌓아지다 보면 그놈이 내가 그놈과 대적해야 될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들을 나의 도반으로 만들어 가야지 계속 적을 적으로만 남겨놓으면 삶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기면 뭐 할 거고 지면 또 어떡할 거야. 옛말에 팬놈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팬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하도 패는 것만 많이 하다 보면 패고 이제 발 뻗고 자는 놈들이 있는데 그놈은 이제 그러면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도 없는 놈이니까 골 때려요. 이제 이게 그 제로알람 한참 걸려. 나와. 패고 잠 못 자는 게 그게 정상이요. 패고 이겨도 증오심만이 남아요.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부처님 말씀이야.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 네. 명백하잖아요. 이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무조건. 이 승리자도 괴롭고, 패배자도 괴로운 이 싸움을 그치기 위해서는 오로지 평화로운 자라야만 가능합니다. 네. 평화로운 자. 평화라는 건 마음이 잔잔하다는 뜻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그 조그마한 연못이 산 위에 있는데 하늘이 조그마한데도 그 연못은 조그마한데도 그 큰 하늘을 싹 다 비춰. 그러니까 맑고 투명해가지고 그 하늘을 싹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다라고 내가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면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는 뭐 조금 시끄러운 게 와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넘어가.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쪼아 터져가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게 와서 원래 처음에는 사랑하는 우리 집 강아지인데 그게 막 짜증나고 있을 때는 강아지가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 그냥 바로 쫓아. 네. 평화로운 마음이면 진짜로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겨야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거였어. 그죠? 이겨야, 전쟁에 승리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갖고 행복한 사람 몇 명이나 되냐.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에서 싸워서 이기가지고 이득 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전쟁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수많은 시체와 폐허된 땅뿐이야. 그 뒤를 살아가는 후손들만 괴로울 뿐이요. 사람들 간의 다툼 또한 마찬가지야. 피폐한 마음만 남아요. 이기든 지든. 그러니까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싸움을 벗어버려야 돼. 그 아까 부처님 당시에 그 서로 그 까마귀와 뱀이었던 그 두 양반은 부처님이 그렇게 과거 전생 얘기를 해주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알고 그 오랜 세월을 헛보낸 것을 참회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서로가 받아들인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긴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싸워야 되고. 네. 자, 승리자는 징후를 낳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네.